제가 처음 들려드릴 노래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만한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. 혹시 천년지기 아시나요? 아우 좋아요 좋아요. 그럼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안무 동작을 가르쳐드릴 테니까 따라해주실 수 있으세요? 자 제가 하나 둘 셋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자 쉽죠? 자 한번 해볼게요. 자 하나 둘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자 누가 가장 유연 있게 하시는지 제가 지켜볼 겁니다. 지켜볼 거예요. 아시겠죠? 제 목도리가 너무 이쁘세요. 얼굴도 너무 이쁘시고요. 아, 예? 아 맞아요. 예. 아 감사합니다. 아 네. 아 고우시다. 예. 자 그럼 천년지기 들려드릴게요. 자 박수. 신나게.
제가 간단한 또 선물을 준비했으니까요. 네,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제가 다음 이제 들려드릴 노래는 제가 이제 미스터트롯2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랑의 콜센터라는 프로그램에 임영웅 씨 절친으로 나와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제 개인 무대도 불렀거든요. 그래서 워낙 좀 친한 친구니까 임영웅 씨 다 아시죠? 네, 그래서 정말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제 절친한 친구 노래인 임영웅 씨의 고금자리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음악 주세요! 박수! 신나게 또 춤추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라서 춤추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춤추셔도 되니까 예, 부끄러워 안 하셔도 돼요. 저 노래 나오고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네, 언제든 이렇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제가 다음 들려드릴 노래가 사랑의 트위스트 아세요? 아세요? 볼까요? 아시겠나요? 좋습니다. 자 그럼 사랑의 트위스트 들려드릴게요.
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정말 마지막 노래 제가 들려드리고 저는 이따가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제 이름이 뭐라고요? 감사합니다. 자, 선하고 준수한 남자 가수 김선준입니다. 네, 메들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첫 번째 곡은 미라는 노래입니다. 다들 아시죠? 다들 아시죠? 좋습니다. 자, 그럼 다 즐길 준비 되셨나요? 안 돼요. 되셨어요? 좋습니다. 준비할게요. 자, 그럼 다 같이 소리 질러!
3단계 다 풀었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소설 같은 한 편의 일이 세상에 부리고 살지 자신에게 거짓말 하지만 누구나 잘할 수 없어 Thank you.